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의 정종철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장이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신장이식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장이식이라는 거는 신장, 콩팥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 망가진 내 콩팥을 대신해서 타인의 신장을 갖다가 붙이는 수술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말기신부전, 엔드스테이지 리날 디지즈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전이라는 게다 완전히 그 재구실을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전, failure라는 영어를 이제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이고요. 그래서 말기신부전 유병률과 발생률을 보면은 지금 2015년까지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말기신부전 환자시고요. 해마다 약 2만 명 전후로 지금 그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어서 그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질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오래 사시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들이긴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만성 콩팥병은 말기 신부전 이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지만 질환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는 못 미치고 그리고 계속 좀 진행을 하는 위험이 있는 그런 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고요. 뭐 흔히 3기, 4기, 5기 이렇게 부르고 되게 말기 신부전은 5기나 5기 이하 더 나쁜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계속 굉장히 떨어지시는 이제 불편하고 좀 기운 없고 힘드신 요런 그 질환으로 뭐 다들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투석 환자의 그 생존율 데이터를 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식을 말씀드리려면 혈액 투석 환자가 이게 아무래도 그 투석을 시작하시는 나이대가 점점 더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5년 생존율 62%, 10년 생존율 40%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흔히 암으로 진단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몇 년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신부전도 뭐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신장이식은 그래서 기증자가 계시면 기증자의 콩팥을 잘라내어서 수여자, 환자분이시죠. 신장병 환자분에게 이렇게 옮겨 붙이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뇌사자의 신장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뇌사자에서 그 잘라낸 신장을 담아와서, 뭐, 기차를 타고 오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우리 수술을 받으시는 병원에서 그 이어붙이는 수술을 하시게 되죠. 신장 이식의 현황은 그 해마다 지금 빠르게 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연에 한 1300분 정도, 그 뇌사자 신장 이식은 이제 기증자의 한두배 정도에서 신장을 양쪽을 쓸수 있으니까 뇌사 기증자가 449분 2018년 기준입니다. 이셨는데 807건의 신장 이식이 일어나서 연간 2천 넘는 환자분들이 신장 이식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점점 늘어나시는 그런 그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그럼 5년 생존율이 그죠? 그한50% 10년 생존 40% 5년 생존율 60%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비교해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신장 이식인데요. 굉장히 탁월하게 그 받으신 분들의 생존율이 좋은 걸알수 있고요. 생존 시 이식자 생존율 이거 이제 그 생체 기증자를 받으신 경우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뭐 거의 그쵸? 5년 생존율 96%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는 걸알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이식을 받을 수술을 견디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좀더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걸 보정을 하고 비교를 할 때에도 그 신장 이식이 단순히 투석을 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아마 이제 수술을 그 잘하고 그 뇌사 기증자 적출을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상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5년 신장 이식률이
90% 좀안 되고 뇌사자는 80% 좀안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 이식의 장점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이제 생명을 유지하시지만 좀 번거로우시죠. 사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번거로운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이틀마다 이제 일단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것부터 해서 혹은 복막이면은 뭐 하루에 네 번, 여섯 번씩 계속 물을 교체해 주는 것들. 바늘로 해서 혈액투석은 좀 찔러야 되고 투석으로 이렇게 노폐물을 빼고 나면은 걸러지니까 편안한 게 있는 동시에 이제 몸에 체액이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좀 상당히 그날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피로감을 좀 강하게 느끼시고 걷다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신장이식은 그런 게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역억제제라는 약은 계속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지만 이식신이 기능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그야말로 거의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투석이라는 게 이제 복막을 이용하든 혈액투석 기계, 화학막을 이용하든 아주 똑같진 않거든요. 걸러내는 힘이. 인체 신장이 하는 거와 똑같진 않아서 투석으로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 이제 중분자 노폐물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노폐물도 신장 이식은 제거할 수가 있고 조혈 호르몬, 이제 활성화 비타민 같은 신장에서 합성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지니까 따로 주사를 맞을 필요 없고 이런 게뭐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뭐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네, 그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도 다니실 수 있고 뭐, 네, 운동도 자유롭게 하시고 거의 정상적으로 식사 생활도 가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아마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일 확 와닿으실 텐데요. 저희 또래한테 좀 익숙한 그런 농구 스타인데 미국에 알론조 모닝이라고 이 신부전 환자였었고요. 2003년에 생체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건장한 그 농구 선수 스타가. 그리고 2006년 NBA 우승을 했으니까 뭐잘 이해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이 얼마나 그 좋은 치료법인지. 단점도 있습니다. 뭐꼭 좋은 얘기만 다 드릴 필요는 꼭 좋은 얘기만 드리는 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수술이 뭐 그래도 한 5시간 내외의 수술의 시간이 걸리는 비교적 큰 수술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실 수 있고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이 올수 있는데 거부 반응이 오는 확률은 한뭐 8에서 한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오시는 건 아니고요. 거부 반응이 오면은 사실에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거부 반응 치료를 이제 잘또 받으시면 거부 반응 회복률은 또한 7, 80%로 높으신 편이니까요. 그렇고 면역억제제라는 걸 이제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이식받은 신장이 유지가 되려면. 근데 그 면역억제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이니까 대표적으로 위험이 오는 게 이제 몸 안에서 암이 생기지 말라고 종양 면역 체계가 발달해 있는데 그게 좀 저하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폐포자충 폐렴이나 혹은 뭐 결핵 같은 그런 감염에 이제 드물게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고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식을 받는다고 병원에 안 오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뭐 매주 거의 격일로 매일 그 거의 매일 가깝게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시던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안정화되시면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번 오시면 되니까 훨씬 그 지내시는데 편하시죠. 면역억제제 부작용도 이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뭐 탈모나 혹은 뭐 털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잇몸이 아프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나온 이제 단점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 이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신장 이식은 굉장히 권할 만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신장 이식을 기다리시는 투석 환자분들이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되시고요. 어떤 뭐 경쟁을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정해진 순번이나 혹은 그
돌아가시는 뇌사자의 특성과 나의 기다리시는 분의 특성을 이제 맞춰봐가지고 그 특성이 잘 맞추면 이제 공정하게 순번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뭐이 순번을 당기려고 더 무슨 이렇게 노력하시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식을 이제 좋은 신장이식인데 그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면은 요그 이식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비교적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좀 견디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마취해서 깨어나서 가래를 잘 뱉을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뭐 폐질환이 너무 심해서 전신 호흡 마취를 하기 힘든 경우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고, 심장 심부전이 너무 심하거나 간질환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도 마취 독성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좀 받기가 곤란하신 면이 있겠고요. 암이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면은 그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면역억제제를 쓰는 게그 항암 작용에는 좀그 반대되는 그 부담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현재 그암 치료를 계속 그 받고 계시는 중의 환자분들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암이 그 전에 있으셨어도 완치가 됐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대개는 2년이나 완치 후 5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난 경우라면은 이제 이식을 그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활동성으로 지금 특히 뭐 지금 현재 결핵이 있다거나 지금 폐렴이 있다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식을 받으시는 거에서는 일단은 그런 게좀 치료된 다음에 이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활동성 사고체신경은 루푸스 같은 경우나 이제 혈관염 같은 것들이 신장을 망가뜨렸는데 다른 장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그런 자가면역질환이 그 활발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병을 좀 일단 치료하고 그 활동성이 좀 줄어든 다음에 이식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방광 기형이 있었거나 복부에 그런 동맥경화가 너무 심하셔서 새 신장을 붙일 혈관이 없거나 혹은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이식 후 약을 잘못 치매가 너무 심하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그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한 후에 이식을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재발이 잦은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그 면밀한 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장이식의 종류는 그래서 생체 신장이식과 크게는 뇌사 신장이식이 있겠고, 일반적으로 생체 신장이식은 이제 그 가족 간에 기증을 많이 주시죠. 혈연 관계에 있는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기증을 주시게 되고요. 뭐 비혈연 관계는 이제 부부는 사실 이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는 오래된 친구나 지인이 이제 기증하는 경우들이 있겠고, 생체 신장이식의 이제 종류들 중에 그 전에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뭐 가족이나 비혈연 간에 친구나 뭐 친척 간에 이렇게 그 기증하는 거 외에는 교환 이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공여자가 계신데 우리 공여자가 그러니까 저의 어떤 환자의 공여자가 그분께 잘 궁합이 맞지 않아서 특히 뭐 조직형 같은 경우 불일치가 심하다거나 뭐 항체가 있다거나 해서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다른 혹시 그런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경우를 좀 비교해보고, 같이 좀 이렇게 바꿔서, 공여자를 바꿔서 이식을 하면은 결과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교환이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요 사이에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혈액형 부적합이신데, 고전적으로는 B형은 B형에게만 신장을 줄수 있고, 뭐 A형은 A형에게만 신장을 줄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O형은 누구에게나 다줄수 있고, AB형은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혈액형 적합이식인데, A형은 A형, B형은 B형으로만 이제 그 서로 기증을 하고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사이에는 A형이 B형에게도 줄수 있고, B형이 A형에게도 줄수 있고, O형도 O형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혈액형에게 다 받을 수 있고, 요런 식의 그 개념이 혈액형 부적합이식이라는 게 굉장히 요새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시면 혈액형이 달라도 혹시 이식을 할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의 답은 일단 가능하다이고요. 이제 다만 항혈액형 항체라는 게 몸에 존재하는데, 그 항혈액형 항체가 너무 높게 존재하면 A형 같은 경우 B형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B형에 대한 항체가 너무 높으면 이제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혈액형 항체는 이제 특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평가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혈액형 부적합이식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직적 합성 교차 반응 양성 이식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적 합성이라는 게 백혈구 혈액형이라고 설명 많이 드리는데요. 그 우리 몸에 있는 10가지 정도의 조직형이라는 정보가 있고 그 조직형 정보가 일종의 조합 숫자 조합으로 이제 한 사람의 고유 번호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고유 번호에 대해서 미리 종전에 항체가 환자에게 존재하면은 이식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붙이자마자 그 존재하는 항체 때문에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적이 좀 떨어질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도 이식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탈감작이라는 치료 이후에 조직적합성 교차반응 양성 이식도 그 이제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이식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우에 이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뇌사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뇌사 이식,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확장범주 공여자 이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의 준비와 진행 과정은 일단 받으시는 분이 건강하신지 그 진료 과정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수여자 건강 평가는 받으시는 분이 암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수술을 못 견딜 만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일단 암이 지금 그 활성으로 암이 있으면 뭐 한동안 이식은 어려우실 테니까 암 치료에 매진하시는 게 맞겠고 감염이 국소적인 만성 감염이 이렇게 좀 심하게 있어서 이식을 한 다음에 면역력제 드시다가 그 감염이 나빠질 게 좀 걱정이 된다면은 뭐 축농증 같은 거 먼저 수술을 하고 그 이식을 하시거나 결핵이 발견됐으면 결핵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진행하거나 이런 식의 그 진행이 가능하겠고요. 그 수술을 못 견딜 만큼 관상동맥 질환이 심하다거나 이러면은 이식 수술 전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 스텐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처를 한 다음에 신장 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단계로는 공여자가 건강하신지 기증자가 건강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 이제 기증자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공여자가 기증자가 건강하신지 평가하는 게 그래서 한번 병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특히나 당뇨가 요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를 앓으신 적이 있었는지 당뇨에 대한 고혈압에 대한 그런 과거력들을 평가하게 되겠고 소변 검사로 담배뇨가 있으신지 미사일비뇨가 있으신지 등을 보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그런 게 괜찮으시고 수여자와 공여자 간에 서로 세포 수준에서 피와 피를 섞어봐 가지고 그 피 수준에서 거부형이 나타나는 것을 교차 반응 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교차 반응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탈감작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기증을 중단할 건지 그 정도에 따라서 양성 정도에 따라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교차 반응이 음성으로 그러니까 혈액 수준에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거로 나오면 그 다음에 공여자 2차 검사 실제적인 검사로 뭐 신장 혈관 사용 상태도 보고 암 검사도 하고 이런 식의 검사를 진행하고 공여자 2차 검사가 통과가 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수술로 그 향하게 되겠습니다. 이식 전에 수여자가 받으시는 평가 과정은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발견하지 못한 암이 있느냐, 숨어 있는 감염이 있느냐. 그래서 대개는 만성 치주염이나 그 모르고 지내시거나 혹은 알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던 중이염 같은 거, 잠복 결핵이나 활성화 결핵 같은 감염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활동성 신장염이 있어 재발을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해서 원인 질환이 뭐였는지 한번 평가하는 과정도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기증자, 공여자의 조건은 혈액형이 일단은 두 분이 맞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전통적인 제공자 조건이라고 써놨는데 요 사이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교환 이식이나 혈액형 불일치 이식 같은 걸로 이제 그 우회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포독성 항체가 이건 수여자 조건인데 공여자에 대한 세포독성 항체가 수여자에게 이제 없어야지 이식을 편안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체가 있으면 항체가 없는 쌍으로 바꿔서 그 이식을 진행하거나 탈감작을 통한 교차 반응 양성이라 하더라도 항체를 낮추는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형이 잘 맞아야 과거에는 그래서 형제분들이 막 10분씩 그 외래로 찾아오시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좋겠느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셨었는데 사실은 그 조직형이 아까 고유번호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유번호가 똑같으신 분이 형제 간에는 4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하실 수 있거든요. 엄마에게 반, 아빠에게 반 받는데요. 엄마 반, 아빠 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형제가 4명이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은 나랑 동일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그 형제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연세가 있으신 형제들은 또 병이 많이 계신 경우들이 많아서 점차 이렇게 조직형이 잘 맞는 경우는 좀 찾기가 좀 점점 드물어지는 것 같고, 다만 아직도 그 조직형이 잘 맞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기증이항이 있으시면 그분의 신장을 받는 게 가장 성적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일치의 경우 성적이 좋긴 하지만, 조직형이 완전히 뭐 전혀 다른 남남이나, 뭐 부부는 사실 남남이니까요, 유전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약제로 조절을 하면서 이식은 잘 진행을 하는 게 요새의 그런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 보라색이 신장이식 가운데가 신장이식 건수인데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다리시는 분도 계속 늘어난다는 게 지금의 문제여서, 기증자가 계시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는 생체 신장 이식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족 내에 기증자가 안 계시면 대기자가 많긴 하지만 뇌사 이식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염명의료법 통과 때문에 최근에 이식이 좀 뇌사자가 그 기증자가 줄고 계셔서 그런 게 약간의 어떤 현상이긴 한데, 뭐 계속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신장이식 기증자가 안 계시면 뇌사 대기를 이제 그 대기자 등록을 하시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외래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공여자 건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를 요번에 넣은 이유가, 그 작년에 신장이식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건강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질문으로 나왔던 게 기증자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강의를 듣고 싶다고 두분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가지고요. 점점 더 그런 세상의 인권이 이렇게 증진되고 있는 현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래 사시잖아요, 모두들. 그래서 기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장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기증자들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있으시고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외래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 길게 설명 못 드리는 경우들도 좀 경험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차근히 드리면은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증자, 공여자는 평가 항목을요,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보시면 혈압, 체질량 지수, 신체 검진, 감염 평가, 사고 체력을 이렇게 보는데요. 공여자는 이제 그 받으시는 수여자와는 다르게 사실은 건강인이라는 기본 전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사실 기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신장 그 기증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도 대개는 어떤 병이 있지 않으신가라는 걸 찾아보는 정도, 찾아보는 개념이 되겠고요. 뭐 어떤 특정 병을 특정해서 더 자세하게 보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증을 못 하시는 경우는 일단은 미성년자가 되겠고요. 강제적으로 하게 될까봐. 그리고 동의서를 이해 못하고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지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되겠고, 고혈압이 있거나 표적장기 손상이 동반된 고혈압은, 이거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신장이 약간 망가진 고혈압 환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세알부민뇨, 여기 나오는 단백뇨가 나오는 고혈압, 혹은 뭐 표적장기 손상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거나 뇌졸중이 있었거나 이런 거 표적장기 손상에 해당하니까요. 그렇게 이미 병이 많이 진행하신 분은 기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나 받으시는 분도 이미 손상이 된, 이미 좀 상한 신장을 받으시면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더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절대금기에 해당하는 기증자는 그냥 기증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당뇨가 있으시면 그 기증을 하신 분도 신장 환자의 위험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완치가 안된 암, 뭐 치료가 안된 정신질환자, 재발 위험이 높은 요로결석, 이런 경우에는 다 환자에 해당하시니까 기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 요사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그 비만하신 기증자들이십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은 이제 과거에는 되게 보기 드물었었는데, 사회가 뭐 그런 식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체중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0년 전에 자기 모습과 생각하면 거의 뭐 5kg, 10kg씩 늘어나셨을 텐데요. 이런 비만한 것도 사실은 금기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기증을 하고 나서도 비만이 해결이 계속 안 되면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나중에 생애 후기에 당뇨가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 그 금기로 잡아놓은 거고, 공혈을 강요한 증거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회유를 했거나 뭐 어떤 구속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비윤리적이니까 기증을 진행을 하진 않게 되겠죠. 감염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범위가 넓은 상대 금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도 그 상당히 사실 심각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 해당하시는 게 있으면, 근데 대개는 이제 뭐 경험 많은 의료진은 그 공에서 상담하다 보면 다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병원에 뭐 입원을 하셨거나 외래를 자꾸 다니셨던 게 아니라고 대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증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그막 노이로제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기증을 한다는 거는 내가 건강하다는 어떤 증표가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고, 뭐 진료하는 의사로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진료에 임하는데요. 그럼 신장 기증을 하고 나면 내가 더 위험한가?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주체는 기증자입니다. 기증자. 주고 난 사람이 나한테 있는 두 쪽을 주고 나면은 내가 더 위험한가? 내가 더 기증 때문에 죽을 수 있나? 사망의 위험. 내가 기증 때문에 멀쩡하게 살 거를 나중에 투석을 내가 할 위험이 있을까? 투석의 위험. 내가 기증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왜냐면은 신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심혈관 질환이 높다고 하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늘어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연구가 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다가, 왜냐하면 이제 기증자들이 되게 건강하시니까 잘 병원을 그 다음에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어떤 의료 보험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좀 이용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환자 코호트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의 코호트 연구에서 장기 성적을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신장 기증자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밝혀진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신장 기증에 초기 사망 위험이 있느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던 건데, 8만 명 정도의 공여자를 추적을 했더니, 3개월, 30일 내에는 이제 만 명으로 따지면 3.1명이고, 3개월 이내에는 2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게 꼭 수술 때문에 돌아가셨냐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그냥 그 보험 청구 자료를 받은 거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었어요, 이 연구에서. 그런데 이 연구에서 그러면 이 수술이 그 신장 기증을 하는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냐라고 하면은, 만명 단위로 비교해 보면 복강경 담낭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이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안전한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로 그 저자들이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18명인데 여기는 3.1명이니까 그거보다는 더 안전한 것 같다. 콩팥을 잘라내는 기증이 아닌 경우로, 신장암이나 뭐 이런 경우죠, 으로 신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만 명당 260명인데 3.1명이니까 뭐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 되게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만에 세 정도가 되는 그런 위험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인에서보다 더 위험한 거냐? 사실 이제 제가 그대로는 뺐는데, 일반인을 그냥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만에 셋은 일반인보다도 더 사실 안전한 수치인데요. 그건 이제 뭐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이거나 할수 있어서 그건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뺐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신장 기증을 하신 분들이 더 빨리 돌아가시느냐, 그런 일반 인구보다. 근데 일반 인구보다 신장 기증자가 오래 사신다는 거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장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건 아니고요. 신장 기증을 할 만큼 그 나이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증자는 오래 산다 이런 거 이제 어떤 뭐 자랑처럼 그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 엄밀한 비교는 아니었어가지고 일반 인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밝힌, 요거 이제 전 국민 대상 영양조사 같은 데에서 내가 건강하다, 병이 없다라고 밝힌 사람들보다 오래 사느냐라고 해서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 점선이 이제 그냥 건강하다고 밝힌 일반 인구거든요. 근데 기증자들이
유의하게 건강하다고 밝힌 사람들보다 더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기증을 하면 마찬가지로 오래 사는 걸로 밝혀진 거냐? 올해 이 연구가 신장 기증을 하면 일반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냐? 데이터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냥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밝힌 사람보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해서 기증을 할 만큼 특별히 건강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단기적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수술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게 단기 사망의 위험이 되겠고, 만에 셋, 뭐 만에 하나, 만에 둘, 그 정도. 장기적으로 신장 기증을 한다는 게 사망의 위험을 높이진 않는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결론, 아직까지의 결론이 되겠고요. 투석을 하는 게더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그 연구 결과였었는데요. 건강하다고 밝힌 인구 집단에 비해서 투석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구의 결과를 이제 차근히 보면 15년 후에 만 명당 30명의 기증자가 투석을 하는 신부전이 발병했습니다. 요 선이 올라가는 게 한 눈금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 그 투석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증을 안한 사람들은 12년째 이렇게 올라갔지만 기증을 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증을 하면 내가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하겠느냐? 표면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이렇게 나와서, 뭐, 일견 보면 거의 10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거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일반인의 말기 신부전 발생 비용은 1만 명당 326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료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강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14명. 왜냐면 일반인에는 건강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증자는 공여자는 평생 말기신부전 발생할 위험이 1만 명당 90명 정도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인과 공여자의 일반인과 건강인의 사이에 공여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공여자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장을 띄워줬는데 왜 건강인보다 더 높게 투석에 그런 확률이 생기느냐? 한 가지 연구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연구를 좀 같이 보면,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공여자에서, 아까는 이제 0.2% 정도, 0.3%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여기 약간 더 높아요. 0.5%의 말기 신부전이 발생했는데요. 이 확률 자체는 뭐, 나이나 이런 다양한 인구 집단 특성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가족 내 이제 공여자에서 말기 신부전이 발생했고요. 공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증을 하고 나서 평균 투석을 한 발생 기간은 18.7년, 10년에서 25년 정도까지. 원인은 사구체신염, 루푸스, 외근어 유가종, 안카율관염 같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주로 발생을 했었고요. 대조군에게서는 0.07%로 거의 그 상대적인 비율은 비슷하게 높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말기 신부전의 발병률은 공여자가 302, 100만인 펄슨이요. 이거는 사람 숫자랑 그 횟수를 곱한 개념이고요. 일반 인구에서는 100에서 100만인이요. 이로 공여자가 오히려 일반 인구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그럼 기증자, 공여자들이 그 신부전의 위험이 더 높으냐? 해석을 이제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게 기증을 했다는 뜻은 나도 가족 내에도 그런 질환이 나중에 생길 유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지만 그 확률이 뭐1% 미만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머니가 앓은 병을 아들도 앓을 수 있고 형제가 누나가 앓은 병을 동생이 앓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0.5%라는 값에는 그런 유전적인 동일성이 유사성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15년까지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신장을 기증하고 난 다음에 30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투석의 위험이 어떻게 될까? 보시면 이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15년째는 아까 약간 다른 코어트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식을 많이 하는 센터, 미네소타에 있는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서 백인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15년째는 만명 중에 13.5명이 그런 신부전 공여자가 발생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두배 세월이 가는 동안 한네배 정도, 다섯 배 정도로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30년 동안 40대에 기증을 했던 분은 70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이 녹아 있는 거죠. 70, 80대에 병이 없던 분들도 고혈압이 생기고 신부전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그요 파란 선이 투석을 하신 정도의 비율인데요. 이 갈색 선이 사고 최고가율 30 밑으로 떨어지는 환자들의 비율입니다. 그럼 보시면 30년, 40년이 지나면 약 4분의 1 정도 못 되는 5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장기적으로는 만성 콩팥병에 접어들게 되세요. 기증자분들이.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전형을 공유하시는 게 있겠고, 하나 또 눈여겨볼 거는 당뇨가 인구 집단 평균으로, 이건 미국 자료인데 미국도 이게 2017년 연구니까 이때부터 40년이면 7, 80, 90, 2000년대를 그 접어들면서 미국인들이 점점 뚱뚱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구가 당뇨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석의 위험을 말씀을 드리면 환자와 비슷한 유전형으로 인한 공여자도 질환 발병 위험이 있다. 그거는 희박합니다. 아까 뭐 0.5%,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는 장기적으로 인구 집단 전반적으로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병이 발병했을 때 콩팥이 두 개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증자분들도. 그래서 기증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이게 100% 안전하다 이런 개런티를 이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되게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그잘 아셔야 되고, 받으시는 분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장기를 준 건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철저하게 받으신 신장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석의 위험은 절대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15년 0.3%, 30년 0.7%니까 30년이 지나도 뭐1% 미만이니까 사실은 100명에 한 명도 생기지 않는 일을 이게 너무 과대하게 그 과장해서 걱정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그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적으로는 투석의 위험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고혈압, 신장이 이제 신장 두 개가 기증자의 기준에서 신장 두 개가 있다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혈압은 이제 오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많진 않아가지고 뭐 아주 그 명쾌한 결론이 내진 않았는데요. 평균적으로 5mmHg 정도 오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증을 하시고 난 기증자들은 고혈압이 생기지 않나 이제 기증자 클리닉에 오셔서 좀 그걸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혈압이 있던 기증자분 같은 경우라면은 혈압약 조정하는 것들을 이제 신장내과 의사나 혹은 그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계속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게, 그런 게 장기적으로 그 공여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종전 고혈압이 나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약을 쓰는 환자들에게서는 혈압 악화는 없었고요. 그 전에 고혈압이 없다고 진단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완 결합이 약간 오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자료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큰 질문이었던 심혈관 질환의 발병 빈도가 증가하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죠. 심혈관 질환이 기증을 한다고 더 늘어나는 것 같진 않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증자라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심혈관 질환이 더 늘어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전히 좀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장 기증을 하고 나면 더 위험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망의 위험은 단기적으로는 희박하지만 수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안전한 수술에 해당한다라는 거가 되겠고, 장기적으로 건강인보다 더 돌아가시는 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되겠고, 투석이 같은 경우는 환자와 비슷한 유전형으로 인한 질환이 나중에 생기는 거를 내가 모르고 기증을 할수 있는 위험은 희박하지만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당뇨가 와 고혈압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는 게 필요하다. 절대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유의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요 표를 좀잘 이해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장을 기증을 한다는 거는, 신장을 내가 기증, 한 신장을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선물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당 사고 처리율이 6.5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데 이식으로 내 신장을 떼어주는 거는요, 약40 정도의 사고 처리율을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정상인 기준으로는 40을 6.5로 뭐 나누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66에 36 얼마니까 40이 얼추 나올 겁니다. 그죠? 요두 가지를 곱하면. 그러면 내가 10년당 6.5씩 그 나누어 쓸 신장을 40을 한 번에 주는 거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62년의 세월을 한 번에 선물하는 게 됩니다. 기증자가 받으시는 수여자에게요. 내가 주시는 분이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거나 상태가 좋을 때는 57년을 선물하는 게 되지만, 내가 고혈압이 나쁘거나 신장 기능이 더안 좋아서 신장이 망가지는 게 가속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10년당 14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장을 떼어주는 게약 30년을 선물하는 게 됩니다. 쭉쭉 내려와서 당뇨로 인해서 이미 내가 신장이 많이 망가진 사고 최고가 60 이하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환자라고 하면은 10년 지나면 사고 처리율이 50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신장을 떼주는 게약 7.7년의 세월을 선물하는 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받으시는 분은 주시는 공여자로부터 이만큼을 가지고 오시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있었으면 한 8년 정도를 더 견디실 수 있었던 나중에 당뇨가 공여자가 생긴다면 그만큼의 세월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 정도의 시간만큼 더 심부전이 빨리 오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기증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시간을 선물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한번 요거를 나중에 그 이렇게 뭐 캡처하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살 미국에서 쓰여진 이제 아티클이니까 미국인 기준이고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게 흑인이 심부전의 위험이 높은 인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신의 신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지금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당뇨의 위험을 줄여서 그런 신장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잘 체중 조절을 못한다. 살이 자꾸 찌고 있다 사람들이. 여생 동안 심부전이 발생한다면 기증을 한것 때문에 여기서 당뇨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심부전이 나중에 발생할 게좀 먼저 올수 있다. 그게 최소 10년 정도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그 전하라고 그요 논문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증은 필요합니다. 기증은 왜 필요하냐면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생체 이식이 성공하고 나면 다들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거든요. 다만 그게 어떤 강압이나 무지에 의해서 기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그 공여자 관련 건강 강좌를 좀 문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끝으로 뇌사자 신장 이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기증자가 자녀가 뭐 형제가 점점 줄어들고 건강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체 신장 이식은 사실 이렇게 그 많이 적합한 공유자 찾기 어려워지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뇌사자는 반면으로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으로 뇌사자가 이제 점차 늘어나시고 계셨기 때문에 뇌사 신장 이식을 대기를 적절히 걸어 놓는 게또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만 죽었지만 그 아직 숨을 쉴 수가 있는 상태고 혹시나 나중에 기적적으로 깨어난다면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뇌사는 뇌 전체가 죽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면 바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불과 뭐몇분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사는 뇌 전체가 이미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뇌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뇌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장기를 구득을 하는 게 가능한 게 되겠죠. 그래서 뇌사 공유자 이식이라는 거는 그런 뇌가 완전히 그 사망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면 어차피 생존하실 수 없는 분의 장기를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하는 게 되겠고요. 심장사 공여자 장기 이식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법제화 논의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장까지 멈춘 사람의 장기를 받는 것도 있고 뇌사가 오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다 멎었기 때문에 피가 가지 않으면 금방 뇌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환자의 장기를 받는 것도 미래에는 이제 추진이 돼, 가까운 연한 안에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생체 장기식이 사실 기증자가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조직 적합성을 맞출 수도 있고, 최상의 그런 상태에서 기증자와 받으시는 분이 모두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 성적이 좋고 시점도 날짜를 맞출 수가 있고 합병증 및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공여자가 많이 안 계신 게 문제고 심리적으로 공여자가 어쨌든 희생을 하시는 거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수술에 따른 위험성 아까 장단기 요소 말씀드렸죠. 기증 후에 공여자는 어쨌든 그만큼의 신장을 선물하신 거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겠고요. 장기 두개 중에 하나를 선물하는 신장이나 뭐 일부를 잘라내는 간 외에는 생체 기증이 이제 불가능하시죠. 뇌사 및 심장사 장기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도 그런 공여자에게 어떤 희생이나 선물을 이제 그 받으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니까 뇌사자가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적 부담금이 확실히 덜하시죠. 네. 단점은 이제 뇌사자 신장 이식이 생체 이식보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을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가에서 배정을 하고요. 등록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행정 서류를 내시는 건데 그거는 뭐 동사무소에서 가시는 건 아니고 각 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 센터에 방문하셔서 뇌사 장기이식 대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전화 신장이식을 담당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그 외래로 방문하시게 될 거고요. 그때 오셔서 그 진료를 보시고 대기자 등록 검사로 조직형을 등록하고 이제 패널 항체, 혈액 안에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항체가 많이 있나를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그 순간에 조직형 검, 그 조직 적합, 교차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한 혈액을 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외래를 오셔야 되고요. 대기자 유지 검사라는 거는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마다 외래를 오셔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거죠. 왜냐면은 그 투석을 하시는 동안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숨 차지는 않으신지, 투석하다 혈압 떨어지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것들을 문진을 하고 EKG 같은 걸 보고 안 좋은 소견이 있으면 이제 심혈관 중재술을 하거나 혹은 뭐 수술을 권유를 드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진료를 하고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거나 혹은 나랑 조직형이 꼭 맞는 분이 그 뇌사자가 돌아가시면 그때 연락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너스라고 하는 관리 구릉이 장기 이식 관리 센터에서 점수 체계에 따라서 순번이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뇌사자가 발생하면 꼭 내가 1순위가 아니어도 3순위입니다라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1, 2순위가 거부를 하시거나 뭐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교차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되게 교차 반응 양성이 많이 나와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뭐 4순위여도 그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번호 바뀌는 거 있으면 장기 센터에 좀 알려주시는 게그 필요하겠고요. 검진도 급하게 그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엉덩이에 뭐 이렇게 몇달 묵은 큰 뾰루지가 딱딱하게 졌는데 속으로 곪아 있다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거를 잘 미리 치료를 하셔서 수술을 받아서 깨끗해졌으면은 이번에 연락 왔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정기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상태는 이제 생체 고령화자 장기와는 좀 다르게 뇌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며칠이 좀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 기능이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뇌사자 분들께서 어떤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손상을 좀 받아서 신장 기능이 좀 약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식 후에 초기에 이식 장기가 기능을 회복하는 속도도 생체 공여자 같은 경우에 사실 하루나 이틀 만에 소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소변이 나오지 않다가 천천히 소변량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뭐 흔하게 발생합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식 장기 성적도 생체 공여자 이식보다는 사실 낮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석으로 지내시는 분들보다는 생존 기간이나 삶의 질 면에서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뇌사자 신장 이식 연락을 받으시면 그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그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은 지금 이제 2018년까지의 자료로서 2034일이니까 약 5.5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받으신 분들 기준이라는 게좀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실제로 외래에서 좀 체감을 해보면 한 8년 정도 그 기다리시는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서가 막한 달마다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 계시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거기 10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락이 온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또몇 년이 지났겠고 대기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기다려서도 뭐 달달이 연락 오시는 분은 전만큼 이렇게 흔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른 얼른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투석을 거의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그 뇌사자 장기 이식 그 등록을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로 투석하기 전에 미리 줄을 서놓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개시하시고 나면은 몸 상태가 괜찮으신 걸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인 지금 당장 수술도 못할 컨디션인데 등록을 하는 건뭐 이렇게 옳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투석하시고 몸이 회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신장이식 등록을 하시는 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나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연락을 받았는데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 왔는데 뭐 암이 있었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리미리 캐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장기센터랑 신장내과 외래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가산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여자와 수여자의 조직형 그 매치 스코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고유번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국가에서 하는 뇌사자는 6자리를 그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6자리가 맞는 거마다 이제 가산점이 주어져서 그래서 요게 다 맞으시는 분은 1순위로 불리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운이 좋으신 거죠. 흔히 뭐 로또라고 설명도 드리는데
그 6자리가 뭐 복권 6자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확률은 그렇게 낮진 않은데요. 흔한 번호, 흔한 조직형이 인구 집단에 흔하기 때문에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흔한 조직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도 또 치열해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1순위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선물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복권이 당첨됐는데 바쁘다고 복권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확장범주 뇌사 공여자 장기 이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영어로 expanded criteria donor라고 표현해서 확장범주라는 표현인데요. 표준 범주가 있으니까 확장 범주가 있겠죠? 표준 범주는 이제 종전에 뇌사로 돌아가시던, 즉, 이제 오토바이 사고나 뭐 교통사고로 뇌사 때문에 돌아가시던,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던 분이죠. 갑작스럽게 뇌사로 돌아가시던 분들이 표준 범주라고 한다면, 확장 범주 뇌사 공여자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게 있으시던 그런 질병이 있던 뇌사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들었던 사람의 장기를 쓰는 게뭐 그렇게 좋은 일이냐? 물론 최고는 아니죠. 하지만 쓸수 있다. 네. 라고 그런 개념. 왜냐면 그렇게 해서 버려진다고 하면 그거 되게 아까운 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가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될수 있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가 많으니까 확장범주가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국내는 이제 이거만큼 가파르진 않은데,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신장이식 성적은 확장범주 뇌사 신장이식이 표준범주 뇌사 신장이식보다 더 떨어집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오랫동안, 이제, 아직 오래 기다리진 않았지만, 내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투석을 하면 투석으로 유지하시는 동안 몸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시는 거를 내버려 두기보다는 확장범주 뇌사자 신장이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확장범주 신장이식이어도 체액량 들고 나는 게 투석보다는 훨씬 적고 삶의 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여명이 많이 남지 않을 걸로 10년씩 못 사실 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범주 공여자 뇌사 신장이식을 받으시는 게 투석을 지속하시는 것보다는 더그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사 대기자를 지금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외래를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2년차, 5년차 이렇게 오셨을 때 정밀검사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기하시는 중에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하신 분들은 좀 찾아오세요. 그리고 워낙에는 1년에 한 번씩 외래를 오셔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혈청 검사 혈액을 좀 제출을 하셔야지 등록이 연장되니까 잊지 마시고 외래로 찾아오시면은 안전하게 이식을 받으실 수 있게 뇌사 대기자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사 대기를 하는 기간이 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느냐?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지 않고 투석을 하시자마자 바로 등록을 할수 있게 조기 등록 교육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암이나 심장병, 감염 같이 이렇게 막상 연락이 와서 불려서 오셨는데 응급실에서 검사하다 보니까 큰 중병이 나오는 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피하려고 대기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시고 확장범주 공여자나 심장사 공여자 이식에 대해서는 저게 안 좋은데 왜 내가 저걸 받아야 되냐라는 그런 막연한 거부감보다는 이게 그래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으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오늘 같은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드리는 거고요. 고도감작 환자는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항체가 많아서 어떤 공여자에도 항체가 있고 이런 공여자도 항체가 있어서 계속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외래에서 상의를 하시면 탈감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역억제제를 먼저 쓰고
혈장경화술로 항체를 퍼내고 난 다음에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 연락이 오면 이식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요약이 되겠고요. 장기이식은 뇌사장기이식 한번 등록하고 연락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대기자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잘 건강관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확장범주 공여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장이식은 투석에 비해서 생존과 삶의 질이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이식 성적 및 이식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여자와 수여자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종전에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나 조직형 불일치, 탈감작 이식도 현재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공여자 건강은 공여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인만 기증을 한다. 아주 경도의 질환, 조절이 잘 되는 질환 예외겠지만요. 건강인이 기증을 한다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인구 집단이 비만화되는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가 공여자에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뇌사신장이식을 대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 선착순 개념이 있으므로 빠른 뇌사신장이식 대기가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만성 감염, 종양 발생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확장범주 공여자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거부하지 마시고, 따져보고 나에게 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네, 그런 판단을 이제 의료진이 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환자분은 그 확장범주 공여자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통한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게, 뇌사신장이식을 대기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데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www.snubh.org /dh/otc 오간 트랜스플랜테이션 센터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드린 게 있고요. 그 신장이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콘텐츠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